빌럽스는 덴버에서 등번호 7번을 달고 뛰게 되는데 자신이 썼던 1번과 4번은 이미 팀 동료인 J.R. 스미스와 캐니언 마틴이 쓰고 있었고 덴버 브론코스라는 NFL 팀의 쿼터백 존 얼웨이의 등번호 7번을 따라갔다고 하는데요. 2008-2009 시즌 팀의 에이스였던 멜신, 카멜로 앤서니를 중심으로 여러 젊은 선수들의 성장을 도우며 그의 경험을 살린 플레이드를 펼쳤습니다. 당시 덴버는 상당히 탄탄한 로스터를 갖춘 팀이었고 멜로 빌럽스 원투펀치는 프랜차이즈의 역사를 써내려 갔는데요. 2008-2009 시즌 팀을 54승 28패의 성적으로 이끌며 프랜차이즈 타이 기록을 작성하기도 했고 전반기 올린 27승 14패의 기록은 덴버 너겟츠 역대 최고 성적이었죠. 당당히 서부 2위를 차지하고 2009 프로 무대에서 다시 한번 우승 트로피를 향한 여정을 펼친 빌럽스. 1라운드에서 만난 뉴올리언즈 호네츠를 4대1로 가볍게 따돌렸는데 빌럽스는 1차전에서 플레이오프 신기록인 3점슛 8개를 포함 36득점을 올리며 팀의 승리를 견인합니다. 그리고 2라운드 댈러스 매버릭스도 또 4대1로 물리쳐버리면서 1985년 이후 무려 24년 만에 NBA 컨퍼런스 파이널에 덴버를 진출시키는데요. 서부 컨파에서 만난 상대는 강력한 우승후보 LA 레이커스. 에이스 카멜로 앤서니가 경기당 평균 27.5점을 쓸어담는 득점 기계다운 면모를 보여주긴 했지만 코비 브라이언트, 파울 가솔, 앤드류 바이넘, 라마 오덤의 강력한 라인업에 속수무책으로 당했고 결국 2승 4패로 시리즈를 내주면서 아쉽게 NBA 파이널 진출은 무산되죠. 2009-10 시즌 팀 동료 JR 스미스가 기존의 등번호 1번을 5번으로 바꾸자 빌럽스는 이때가 기회다 싶어 곧바로 등번호를 1번으로 바꿔버리는데요. 이러한 변화가 컨디션에 영향을 주었을까요? 2009-10 시즌 빌럽스는 만으로 33세의 나이였지만 커리어 하이인 평균 19.5득점을 올려버리는 미친 듯한 득점 퍼포먼스를 보여줬고 2010년 2월 5일 LA 레이커스와의 경기에서 3점슛 9개를 포함해 커리어 하이 39득점을 폭발시키는 무서운 활약으로 팀의 승리를 견인합니다. 지난 시즌에 이어 역시나 53승의 좋은 성적으로 프로 무대에 진출한 덴버는 하지만 1라운드에서 만난 유타 재즈에게 2승 4패로 패하면서 너무 빨리 시즌을 끝내게 되죠. 이때 당시 덴버 감독이었던 조지 칼이 암으로 수술을 받게 되면서 팀의 분위기가 그렇게 좋진 않았고 아무래도 이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였는데요. 2010-11 시즌이 시작되고 34세가 된 빌럽스는 자신의 NBA 커리어를 덴버에서 마무리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2011년 2월 덴버 뉴욕 미네소타 간의 삼각 트레이드가 이루어졌고 팀의 에이스 카멜로 앤서니와 함께 뉴욕으로 보내지게 되면서 희망은 물거품이 되어버리죠. 뉴욕에서도 앤서니 스터드마이어 듀오를 보좌하며 동부 6위로 프롬 무대도 11년 연속으로 밟았는데요. 1라운드 보스턴 셀틱스와의 1차전 경기가 끝난 후 무릎 쪽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후 잔여 플레이오프 경기를 모두 결장하면서 팀은 0-4 수입을 당하고 맙니다. 하지만 그는 전성기 기량에서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럼에도 중요한 순간에는 자신이 슛을 쏴야 한다는 욕심 때문에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그래도 빌럽스는 닉스에 남고 싶다는 발언을 하며 잔류를 희망했지만 도리어 닉스가 수비형 센터 타이슨 챈들러를 영입하기 위해 사면 룰로 빌럽스를 방출시켜버리고 말았고 이러한 상황에 그는 극대노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비제한적 자유계약 선수 신분이 된 빌럽스는 2011년 12월 이번엔 LA 클리퍼스와 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나 팀에는 이미 1번 자리에 리그 최고의 포인트 가드 야전사령관 크리스 폴이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보직을 변경해 슈팅 가드로 플레이하게 되었는데요. 고작 2밀리언 달러를 받고 뛰었지만 평균 15득점에 4어시스트를 뿌려주는 효율을 보여줬음에도 여전히 슛 욕심을 내면서 중요한 순간 팀의 분위기를 망쳤고 2012년 2월 아킬레스건이 파열되는 큰 부상까지 당하며 고작 20경기밖에 뛰지 못하고 시즌 아웃되죠. 다음인 12-13 시즌도 클리퍼스와 함께했지만 뛰다 말다를 반복하면서 고작 22경기에 출전했고 출장시간도 커리어 최저인 19분을 소화하며 대부분의 개인 기록 또한 커리어 로우를 기록합니다. 하지만 이미 만으로 36세의 나이가 된 노장 천시 빌럽스였기 때문에 그리 놀랄만한 상황은 아니었는데요. 12-13 시즌이 끝나고 클리퍼스를 떠나게 된 빌럽스는 그래도 자신의 전성기를 함께했던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와 2년 5밀리언 달러의 계약을 맺으며 선수로서는 최고의 말년을 보낼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고질적인 무릎 부상 때문에 13-14 시즌 19경기밖에 뛸 수 없었고 시즌 직후 디트로이트가 팀 옵션을 사용하지 않으며
결국 빌럽스는 방출되고 말죠. 그렇게 2014년 9월 9일, 17년이라는 긴 NBA 커리어를 뒤로한 채 미스터 빅샷 천시 빌럽스는 건강상의 이유로 현역에서 은퇴를 선언했고, 2016년 2월 10일 디트로이트 프랜차이즈는 그의 등번호 1번을 영구 결번시키면서 영원한 레전드로 남게 됩니다. 은퇴 후 3대3 경기인 빅3 팀 중 하나인 킬러3스에서 두 시즌 활약하기도 했고, 이후 ESPN의 NBA 카운트다운이라는 프로그램에서 NBA 분석가로도 커리어를 쌓다가 최근에는 LA 클리퍼스의 TV 분석가로 농구계에서 꾸준히 그의 발자취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던 플레이 스타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뇌리에 박힌 선수는 아니었지만, 뛰어난 외곽포와 클러치 타임을 즐길 줄 알았던 묵직한 포인트 가드 천시 빌럽스. 한 팀의 에이스로 팀을 이끌기보단 한 팀의 조각으로서 팀 동료들을 살려주었던 리더였기에 배드보이즈 2기로 불렸던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에 우승을 안길 수 있지 않았나 생각되네요. 이로써 미스터 빅샷 천시 빌럽스 선수의 3부작 영상은 모두 끝이 났고요. 다음 또 재미있고 알찬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관심 갖고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농구 이야기 NG 리우였습니다.